신이 어찌 됐든 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. 경험해본 사람들만이 알겠죠. 그러니까 정계가 안 나오는 건 아니야.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가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. 신내림을 받아야 하시는 분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? 신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요즘은 무속인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. 신이 어찌 됐든 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. 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꿈을 좀 많이 꾼다거나 뭐 신령님에 관한 꿈, 아니면 뭐 조상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나오는 꿈, 아니면 행동이나 아니면 말. 근데 그게 신병인지 빙의인지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죠. 그죠. 일반 사람들. 일반은 절대 모르죠. 그쵸.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냥 내가 내 점을 친다고 하지. 나는 오늘 꼭 뭐가 있을 것 같아. 아니면 내가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. 예감이나 직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걸 느끼고, 거기서 더 나아가면 남을 읽을 줄 알고 남의 점사를 봐주거나 신내림을 받지 않아도. 그리고 어때요? 몸이 아파. 보통 무병을 알죠. 병원을 가도 진단도 안 나오고, 보통 TV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고 말씀은 이렇게 나오잖아요. 네.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, 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다 사기야, 뭐 저런 게 어딨어 막 이러지만, 경험해본 사람들만이 알겠죠. 그렇게 무병을 앓거나 꿈을 꾼다거나 뭐 가위에 잘 눌린다거나,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 뭐가 막히고 풀리지도 않고 금전으로 힘들어야 되고 사업도 안 돼야 되고 막 이런 경우들.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가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. 신내림을 뭐 받지 않으면은 뭐 자식한테 같은가 가족에게 피해가 갈 수도 가요. 실제로 간 걸 본 적이 있어요. 네. 오로지 천신이나 조상신들,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, 자연신들, 이런 신들이 아니고 떠도는 귀신들 있잖아요. 네. 혼령들, 잡귀들. 그런 걸로 모셔도 3년은 먹고 산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. 그러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건 아니야.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? 신령님들, 신께서 사람을 선택해서 너는 이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점지를 해야 되는데, 지금은 어때? 내가 힘들고 뭐 하다 보면은 저희 같은 무속인들을 찾게 되잖아요. 그러면 너 신가물이야.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. 맞아요. 이 길로 간다고 해서 뭐가 다 풀리고 돈을 뭐 많이 벌고 그러지는 않아요. 솔직히 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고. 그러니까 신이 선택하게 되면 이 길은 거부하지 말고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죠. 진짜 맞다면. 너무 거부를 하지 않았으면. 근데 거부해도 안 돼요. 제가 거부를 해봤는데 네. 안 되더라고요. 언젠가는 가더라고요.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한 살에 좀 젊었을 때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, 아니면 혹은 내 자식한테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, 어차피 가야 될 거면 빨리 가는 게 낫죠. 이런 길을 가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조금 힘들기는 해요. 쉬운 길은 아니야. 똑같이 생활은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굳이 마음의 부담 느껴가면서 나는 이걸 이 길로 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그렇지 않아요. 무속인도 사람이다. 그렇죠. 맞아요. 알겠습니다.